예, 저는 수원에서 점집을 알고 있는 금화당입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선생님이 이제 미스터트롯 우승자를 네. 저번에 맞추셨잖아요. 예전에 네, 네, 네. 임영웅 씨라고 네. 다섯 명이 지금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네. 임영웅, 영탁, 이찬원, 장민호 그리고 김호중 누군지 딱 얼굴 아시죠 선생님? 네, 네, 네. 이 다섯 명 중에 선생님 봤을 때 정확히 내년에 1년 후에 가장 부각이 돼 있을 것 같은 사람이 누군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임영웅 씨가 일단 그렇게 부각이 되고요. 아, 임영웅 씨가 그러면 거기서는 내년에 네. 내년에 봐도 또 부동의 1등 네. 어, 2등은 누구? 장민호 씨가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인가요? 77년생 77년생? 네, 2분이 2등? 응. 아, 장민호 씨가 2등? 응. 3등은? 3등은 영탁 어, 4등? 4등 이찬원 씨. 그 다음 5등이 김호중? 네. 아, 또 여기서도 또 1등은 임영웅 씨를 뽑으셨어요. 네, 왜냐면 임영웅 씨가 올해 운이 들어와서 우승을 한다 그랬고 그리고 내년에도 이 운이 그대로 쭉 아, 이어져 갑니다. 네, 임영웅 씨가 눈물도 많고 뭐 정도 많고 사회 기부도 많이 하고 좋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셔요. 이게 꾸준하게 가지 이분은 한번 이렇게 자기가 뱉은 말에는 이분은 책임을 지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. 체력 관리를 많이 하셔야 될 거야. 별탈 없이 꾸준히 잘 가셔요. 임영웅 씨가 만약에 신곡을 낸다? 네. 그러면 좀 잘 될까요? 나쁜 운이 아니기 때문에 잘 돼요, 임영웅 아, 씨가. 네. 장민호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예능에서도 되게 좀 되게 재밌는 모습 많이 보여주시고 하시는데 네. 장민호 씨는 어느 부분에서 또 2등을 뽑아오셨는지? 장민호 씨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예능에서도 잘 나가고 있고 요즘 또 광고도 또 활발하게 찍고 이분도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이만큼 성공을 하는 거고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이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조금 이제 본인이 위축될 수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. 아. 이분 보면은 되게 활발하잖아. 활동성 있게 네. 일을 하고 뭔지 모르게 그분의 매력을 풍기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식으로 나가시면 괜찮으셔요. 3등을 또 영탁 씨 뽑아오셨어요. 네. 영탁 씨도 물론 좋겠죠. 네.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또 3등을 뽑아오셨는지 내가 알기로는 이분이 엄마가 신을 받았다고 맞아요. 알고 있어요.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. 그러면서도 그거를 감추고 있다가 요번에 본의 아니게 그거를 얘기를 하게 됐거든요. 그래도 이분 참 꿋꿋하게 잘 견뎌오셨어요. 힘들다 했어도 엄마가 빌고 빌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거를 기대 부응 많이 할 거예요.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이분도 올해 운이 들어와서 지금 이만큼 일어난 거예요. 올해 운이 그렇게 없으면은 운이 없으면은 이 미스터 트로트에도 나오기 힘들었어요. 근데 올해 대운이 들어와서 이만큼 성공한 거예요. 그리고 올해도 전성기지만 내년에도 조금 약간 조금 주춤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 본인이 더 용기를 갖고 일어나시면 돼요. 이분도 고집이 장난이 아니에요. 고집대로 밀고 가시면 돼요. 그러면은 대단하다. 예, 네, 돼요. 또 선생님 4등을 이찬원 씨를 뽑으셨잖아요. 네. 이찬원 씨 또 어떤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이찬원 씨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마음이 여리고 눈물도 많고 좀 많이 착해요. 독한 부분이 없어. 참 좋은 사람이고 싶어요. 이렇게 뽑은 거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해지시면 좋겠어요. 끈기를 갖고 인내심을 갖고 하시면은 이분도 괜찮으셔요. 다섯 번째 뽑아주신 김호중 씨를 또 5등으로 뽑아주셨어요. 네. 어떤 이유에서 김호중 씨를 5등으로 뽑아주셨는지. 김호중 씨도 요즘 이렇게 부각을 조금 드러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분이 뒤로 좀 많이 물러나 있는 상태예요. 이 네 분들보다는 이 김호중 씨가 조금 뒤로 많이 물러나 있기 때문에 박차를 가하셔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조금 힘들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올해 내년에 조금 좀 조심해야 돼요. 힘들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좀 더 박차를 가하시면 돼요. 자기가 하려고 노력한 만큼 어떤 때는 대가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. 그러니까는 더 힘을 내서 열심히 하시면 돼요.
강하게 내 의지대로 그렇게 밀고 나가셔야 돼요. 그러면 좀 잘 될 수 있을까요?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하셔야죠.